그러고 아야 그랬는데 이제 땡땡땡이 얘기를 하고 누가 땡겼어요? 라인? 향기? 라인? 서로 안 했다고 지나드리네. 어? 하자가 아닌 것 같아? 하자요. 옛날 하자가 아니야? 하자, 옛날 하자는 죽었고 신하자로 나왔어. 그치요? 어. 네, 예. 네. 하자가 이뻐졌나? 왜 아닌 것 같다 그러지? 아, 예, 예. 감사드립니다. 어, CD 5번. CD 5번에 뭔 노래 들어있고, CD 5번이? 사랑여행. 아, 예, 예. 그래, 불러드릴게. 그 대신 내가 하나 더 하고 불러드릴게. 응. 나 있잖아. 라이야, 그거 하나 주라. 사랑여행은 이제 다음에 주고, 세워라, 청춘아를 좀 땡겨가지고. 응. 어찌 이렇게 세 남자가 와서 시끄럽게 야. 왜 그래? 뭐, 잘 안 되는 거 있어? 뭘 안 돼요, 셋이서? 응. 이게 시끄러운 양반들은 저 뒤로 가서 시끄러우면 좋은데 앞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면 공연이 안 되는데. 조용히 해, 이제. 알았지, 남자분 세 분? 예, 예, 이제 노래 해드릴게요. 자, 세워라, 청춘아. 가봅시다. 음악, 가세! 박수 치면서. 세워라, 청춘아. 가지는 말아라.
올라가서 앉으세요. 거기서. 예, 거기서 박수 치면 표시도 안 나. 차례, 예, 여러분들 허리 아프지 말라고 의자도 봐봐요. 등받이 의자로 다 준비했잖아. 그치요? 아, 2시간, 3시간 앉아있어도 이거는 피곤함이 덜합니다. 등반 등으로 기댔다가 졸리면 졸았다가 그냥 내 집 구석을이니 하고 그냥 에이, 쉬었다 가시면 돼요. 에이, 들어와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부터 공연을 하면 거의 2시간을 하니까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서 있으려면 다리 아파. 우리 오빠 또 왔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예예예. 그래 아무나 이렇게 손 흔들면 돼야. 언니 안으로 오시. 안으로 오빠 일로 와. 일로 와. 딱 걸렸어. 일로 와. 일로. 자, 또 이번에는 사랑여행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사랑여행. 우리 김용림 씨 노래인데 사랑여행 한번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신나는 메들리 한마다 우리가 또 가볼까요? 가볼까요? 그래 가봅시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갑시다. 요거 끝나고 메들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셨지? 네, 거기 뒤에 남자들 그 있잖아요. 저 떨어질까봐 남자들이 다 버티고 재미없잖아 그렇게 하면은. 내가 50%를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신이 50%는 책임을 져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어? 어? 뭘 책임져. 니들이 재밌게 하라고. 내가 50%는 해준다고. 우리 아니 내가 50%를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오빠 너도 50%를 책임지라고. 야 뭐 몸뚱이 달랄게 뭘 책임지냐고 그래. 나도 사람 봐감서 먹어. 아무나 안 먹어. 암만 내가 남자는 밝혀도. 음악! 주댕이! 주댕이 봐봐. 남자 잘 처먹게 생겼잖아. 음악 가자!
가운데나 확 그냥 꽂아주세요. 그래, 에, 그래도 오빠는 참 감사하네. 옆에 오빠는 만 원 있나 봐. 천 원 뺏기. 에이, 다음부터는 돈 없는 친구는 데리고 다니지 마라. 여기 친구 여기 있네. 만 원 줬는데 그 친구가 미친. 그래 그래 오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내 이걸로 생리대 살게. 생리대. 왜? 왜 지금 사? 3천 원이 모자라야. 3천 원 날개 달린 건 13,000 원. 야 저기 있다. 아이고 감사해요. 저기 돈 나온 거 있네. 생리대값 벌어올게. 오빠 기다리고 있어. 나 폐경이야? 아니 더 지랄이야. 아니 아니 폐경 아니야. 폐경 아니. 나 그거 그러면 그거 사면 되잖아. 요실금 돼. 폐경하면 요실. 너는 그걸 공개적으로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는 유튜브에 나가는데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지랄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폐경이라고 얘기하냐? 나쁜 동생이지, 그지? 에라이. 너는 폐경 안 될 줄 아냐? 지랄하고. 그럼 이게 앞으로 15년만 있어. 어, 그게 13,000원 날기 달린 거. 진짜 오빠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오빠. 내가 그거 사갖고 보여줄게. 날개 달린 걸로 깔끔하게. 야, 동네가 참 좋다. 생리대도 사주고. 바지 좀 내려입으라. 왜? 동아리 한쪽으로 쏠렸다고 바지 좀 조금 내리라는. 벌금 다 본다니까. 저는 할 특자. 저 아가씨가 왜 봐? 그래. 그래 끼가 맞네. 근데 좌측에가 있어. 우측에가 있어. 좌측에가 있어야 자지. 우측에 있으면 우지. 엄마야 옆에 애들 자지 엄청 좋아하네. 그거 구경 못 해봤나? 어? 저 오사장남 하나 있다. 오사장남. 오사장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사장남. 음악 준비대로 대로. 여러분 함성과 박수 갑시다. 어디가 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라이야. 너는 담배를 피러 갈래. 박수.
외치기 바랍니다.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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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았어, 좋았어. 하여튼 시키는 내가 이럴 때는 꼭 내가 사이비 교주 같아. 그치? 응? 인기 있다고? 김연자 같아, 내가? 얼굴은 저기 전지현이하고 다 많이 닮았지? 전지현은 반도 안 된다고? 내가 전지현 반도 안 된다고? 니 뽕이다. 내가 있잖아, 솔직히 말해 전지현보다 낫지 않아? 낫습니다. 낫고 말거지. 연무 예스 한번 터지라. 연무 예스. 근데 솔직히 내가 뭐 인물 잘나고 많이 배웠으면 여기서 이지도 허거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 풍각쟁이들이야. 우리 가족들 봐봐요. 다 저렇게 죄다 개밥그릇같이 생겼어. 하나부터 이렇게 어쩌면 저렇게 죄다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죄다 개밥그릇같아. 그나마 우리 향기 하나 이뻐. 요거 봐봐. 여기 입 조금만 내밀어. 다 보여주지 마. 조금만 보여줘. 아까우니까 조금. 저렇게 다 보였어? 와. 아 누가? 하트? 혹시 하트 이렇게 날렸어? 이렇게 날렸어? 이렇게? 아버지들은 잘 모르고 손자 손녀한테 잘못 배워갖고 하트 날린다고 차차차 막 이러셔. 그래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 요거 알아. 이거 하는 것도 이번에도 네 곡을 한번 해드리는데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려고 내가 목이 터져라고 불러드리니까 마음껏 푸시고 노시기 바랍니다. 음악 가봅시다. 다시 한번 함성 박수. 박수.
그렇지였어. 짠짠 이거는 그 그렇지 짠짠 요거 네 번 하면 3만 원이야. 왜? 아니 봐봐 그 있잖아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그 있잖아 오줌을 넣어도 범칙금이 틀려. 길에서 남자가 오줌을 넣고 여자가 넣으면 여자는 3만 원인데 남자는 6만 원이야. 웬 줄 알아? 남자는 흔들었잖아. 그래서 범칙금이 따블이야. 그거 알고 있었어? 몰라? 어? 여자 뭐 털어지라라고. 어떻게 털어 여자가? 뭐 이렇게 털어? 여자는 닦고 남자는 이렇게 털잖아. 그래서 따블로 범칙금을 내. 6만 원. 여자는 어떻게 털어? 어? 오빠는? 아이고, 아니 우리 식구가 죄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네. 우리 오라버니 그래도 술 안 채셔가지고 이런 거 다 넣고 안 넣고 가신다. 오빠 이거 한번 털어줄게 이따가. 알았지? 갔다가 또 와. 갔다 또 와. 네. 저기 삼육 농협 삼육구는 또 들렸다 오셔. 예. 네. 그래도 얼마나 멋있어요. 저 두 분은 앞에서 노래 탁 두세 곡 듣고 탁 네? 노래값 주고 가시잖아. 저런 분들은 진짜 자제분들도 다 잘 돼. 여기서 삑 내다보고 야야야 저 위로 가자 저기도 각설이 있더라 저기 가고 야 여기서 뭐 파는데 야 저 밑으로 가자 저기로 가자 죄행이 이렇게 봐 괜히 허리만 아프고 다리만 아프고. 여러분 각설이 구경은 기본 두 시간은 구경을 해야 재밌어. 맞아요 안 맞아요? 두 시간은 기본으로 앉아서 구경을 해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즐겁고 안 즐겁고를 아시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장구 한번 하자. 장구.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이걸 가지고 장구 한번 하고. 네 오빠 아직 안 갔어? 그래요. 그래 오빠. 아이 뭘 또 달래. 내가 뭐 그렇게 돈 뺏어가는 사람으로 보여? 오빠가 준 거야 오빠가. 저는 돈 안 밝혀요. 오빠 니들이 줬잖아요. 메들리를 제가 계속 이제 해드리면 좋은데 목을 살짝 보호하기 위해서 장구를 한번 쳐드리고 그리고 한번 또 불러드릴게요. 괜찮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갑시다. 가자. 예.
어디 풀밭에 갔다 왔나? 왜 그걸 거꾸로 썼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이번에는 북을 한번 올릴게. 북 장군은 여자의 마음을 울리고 북은 어떻게 해요? 남자의 가슴을 울려주는 게 북입니다. 북을 네, 뭐 그걸로 줄래? 이거 낮은 거로 좀 더 좋겠다. 키가요 제가 원래 168이었었어요 근데 이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자꾸 줄더니 지금 152이네 아, 이게 억울합니다. 억울해 진짜로. 168일 때는 내가 지나가면 어머 어머 전지현 지나갔나 막 이랬거든. 근데 지금 지나가면 어머 어머 전원주 지나갔나 이지러러다 밑으로 내려야지. 아가 내가 노래할 거 아니잖아, 그치? 네. 제가 전원주 씨하고 닮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시부라? 그러면 김미화 씨랑 닮았어요? 예. 누가 그래? 김미화 씨도 닮았고, 죽은 저기 너무 아까웠어. 그때 죽었을 때 최진실 씨랑 많이 닮았어 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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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돌 날라오는 거 봐. 어머 막 죽여버린다고? 김혜수 씨, 아우 세상에 저도 없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갖고 북을 칠 거냐? 풍각쟁이, 풍각쟁이. 저희들이 예, 이 시대 마지막 풍각쟁이잖아. 저희 스타일리스트 향기님을 뒤로 모셔보겠습니다. 향기님, 향기님 대가리 좀 묶어주세요. 향기님, 대가리. 근데 너도 나한테 대가리라 그러면 되겠냐, 개같으냐. 나보고 대가리라 그러네. 대가리 좀 묶고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간다. 맞다고. 응. 자, 음악 준비됐습니다. 주세요. 묶는 동안 가자. 그게 쬐꼬미라도 들치지.
아이고. 이제 몸뚱아리를 썼으니까 또 목을 써야지 이제. 제가 거의 한 2시간 정도 공연하고 물건 한 번 딱 팔아요. 지금 팔린 시간 아니고 이따 9시 10분에 저는 팔아요. 그러니까 시간 봤다가 9시 10분 되면 냅다 튀면 돼. 아셨죠? 아 이제 얼마나 편안해. 미리 물건 파는 시간도 나는 가르쳐주잖아. 이런 각설이가 어디가 있어. 이런 각설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치요 맞지요? 그럼 야 나 진짜 착한 거 같다. 박수 한번 줘. 착한 거 같다. 아이고 물건 안 판다니까 박수 죄다 치기네. 그래요. 아니 그리고 오늘 안 팔리면 내일 팔면 돼요. 오늘이 시작이니까 편안하게 계셔. 또 내일 못 팔면 모레. 모레 못 팔면 굶어 돼져버리지 뭐. 그치? 노래 내일 또 오실 거라고? 그래 그래 그래. 이번에는 노래를 하는데 두 곡짜리를 한번 할게. 두 곡짜리. 거기 있지? 그 노래 있는 거 들어있는 거. 우러라 기타줄 들어있는 거. 옛날 노래도 한번 해드릴게. 옛날 노래도. 근데 지금 내가 막 생각한 건데 예 현금이요? 아이고 봤지요. 그럼 그래요. 남 돈 주려고 하는데 못 주게 하는 거 그거 나쁜 짓이요. 그래 안 그래서 오빠 고마워. 만 원 딱 남았어. 그 밑에 건 뭐야? 그것도 돈이네. 아 또 만 원 이거 주고 만 원 남았다고? 어차피 저거 다 떨어져야 저 돈이 다 떨어져야 집 구석 들어가. 남자들은 딱 봐갖고 지갑 이렇게 뒤잡아갖고 돈 남아있으면 안 가. 야 이 차로 막걸리 한 잔 더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하고 다 먹고 나서 이제 앞으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술이 까르르르 깬 것 같아갖고 지나가는 여자한테 아가씨 지금 몇 시쯤 됐어요? 그러면 아가씨가 어머 새벽 3시 반인데요. 미친년 지랄하네. 아이고 지금이 3시 반 자기가 왔다 갔다 한 생각은 안 하고 지금이 3시 반이냐 자기가 11시부터 왔다 갔다 했거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막 지금 생각한 건데 물건 먼저 하나 팔고 해야 되겠다. 그게 편하겠지. 여러분들도 매도 일찍 맞는 게 좋은 거야. 이거 저것이 언제 매를 때릴라나 그런 불안해. 이 미리 팔아버리면 편안하잖아.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맞다. 어차피 맞을 매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순간 매 맞아야 돼. 그러면 나는 그래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한 거 집구석에서 늘 쓰는 거 운만